자, 사교 댄스, 안세진 사교 댄스나 이제 파워 사교 댄스 검색하시면 우리나라 최초로 동영상을 앞으로 약 한 여태까지 많이 있지만 한 3, 4백 개 더 찍어서 제가 체계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자, 좀 전 거 궁금하신 분은 카페에 들어서 보시거나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1번 스텝의 1번, 2번, 3번의 스텝의 중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자, 복권위에서 자, 손 바꿔 잡고 자, 여기서부터 1번 스텝, 한 가지 스텝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자, 2번 스텝 여성을 제자리 앞에서 돌리고 역시 이것도 2번 스텝으로 제자리 앞에서 돌리고 역시 이것도 3번 스텝으로 이렇게 어깨 거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돌려주고 다시 3번 스텝으로 해서 이번에 여성을 감아주고 해서 풀어서 마무리는 1번 스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약간 초보자, 중급자를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 요란한 손기술 같지만 사실은 건너가기 여자 앞에 와서 돌리기 한 손으로 그 다음에 여자 앞에 와서 어깨 거리 이 딱 세 가지 스텝으로만 이루어진 손기술이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자 왼손으로 자 1번 스텝입니다. 자 기본 동작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자 보내서 1번 스텝으로 또 돌려주고 다시 1번 스텝으로 건너가서 또 1번 스텝으로 돌려주고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하니까 가운데 2번 스텝 들어와서 제자리 앞에서 돌려주기 다시 여성이 들어와서 제자리 앞에서 돌려주기 두 번 이상 하면 지루하니까 두 번으로 끝내고 이번에 어깨걸이 스텝으로 해서 올려놓고 다시 어깨걸이 스텝으로 해서 보내주고 다시 보내서 어깨걸이 스텝으로 해서 감아주고 다시 어깨에 대해서 자 여기다 만약에 스텝 하나 더 추가하면 등 뒤로 건너가는 스텝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성을 감아서 다시 보내서 이렇게 감아줍니다. 다시 또 등 뒤로 건너가고 등 뒤로 건너가서 다시 건너가서 자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또 마무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손기술을 요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기초로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양손으로 설명드리면 양손으로 자, 밑손 여기서 뽑아서 자, 감아주고 여기서 한 번 더 감습니다. 자 여기서 2번 스텝으로 2번 스텝으로 들어와서 자, 돌려주기 다시 여자 지나가면 또 자, 돌려주기 다시 3번 스텝으로 와서 자, 처음에는 들어주기 자, 여기서 나가면서 감아주고 다시 3번 스텝으로 들어와서 어깨 거리 다시 3번 스텝으로 감아서 또 3번 스텝으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여기서 감아서 한 번 더 감아줍니다. 자, 또 역시 3번 스텝 계속 3번 스텝 자, 3번 스텝 이소룡 이소룡이라고 제가 만든 용어가 되겠습니다. 생소한 분을 위해서 이소룡이 영화에서 쌍정을 휘두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반대 이렇게 자 여기서 마무리 또 3번 스텝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자 어깨 거리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와 같이 요란한 손기술 같지만 사실은 간단한 사실은 보면 왼손으로 했을 때 1번 건너가기 2번 앞에 들어와서 돌려주기 자, 3번 가운데 들어와서 어깨 거리 자 우리 한국인은 밥하고 된장찌개만 있어도 평생 영양식도 안 걸려죽는데 고기하고 뭐 이런 맛있는 거 먹으면 죽는답니다. 마찬가지로 사교 댄스는 1번, 2번, 3번을 못하고 아무리 뭐 이런 요란한 거 뭐 이런 기술하고 뭐 꺾어서 들어가서 이런 기술만 많이 배워야 무대장에서는 여자 손 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이런 기술을 못하더라도 지금같이 보여준 잔잔한 거 예를 들어서 잔잔하게 1번 여자 앞에 들어와서 자, 이렇게 잔잔하게 1번, 2번만 차라리 잘해도 여성분들이 그렇게 과하게 3번 스텝. 여기서 어깨 잡고, 그죠? 그래서 보내주고, 이렇게 요것만 잘해도 그렇게 여성들이 암만 기술 쓰는 것보단 이게 더 좋습니다. 자,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